혼잣말을 열심히 하는. 아, 저 이거, 아, 버릇이라서. 그 한국 사람들만 그런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혼잣말. 들었어요. 아, 진짜요? 외국 사람들은 안 한대. 아니에요? 아이고, 이거, 아유, 내가 뭐 이거 잘못했네. 이러면서 가잖아. 그럼 우리 너무 당연하잖아. 네.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 어머, 진짜요? 별 꿀이야. 그 유키즈에 나왔어, 외국인들 편에. 혼잣말 안 한다. 제일 이상하다고, 한국 사람들 이상한 거. 중국 사람은 하는 것 같던데. 아, 그래? 어, 중국 사람들? 아이요. 아이요. 중얼중얼해? 중얼중얼중얼중얼 이렇게? 아, 그거는 약간 들리게 그런 것 같아. 인트로가 아, 안 네.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 영원히 수다 떨다 끝낼 거. 가자! 네. 안녕하세요.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을 소개한다고 그림책을 놓고 수다만 떠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팟빵과 유튜브 다시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 녹음이 좀 미뤄지고 있어요. 그 덕에 업로드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어려운 시기에 작수사도 좀 힘을 내려고 했는데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건 없구나라는 걸 실감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도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작수사는 팟빵 댓글과 페이스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작수사에 큰 응원이 됩니다. 멤버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작업을 빙자해서 참석지 못한 다람쥐가 결석을 하고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채소삼촌! 와! 안녕하세요. 오. 남자야! 오! 오랜만에! 그리고 30대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아, 만 30. 예, 만 30대예요. 와우. 어, 생각보다 나이 많으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완전 동안. 야, 그래도 막내다. 우리 또 새로운 막내 아니야? 그러게. 아니, 저는 아... 당연히 30대 아니면 20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나이 많으셨구나. 감사합니다. 네, 삼촌이잖아. 네, 삼촌이에요. 삼촌 나이군요. 안녕하세요. 숨은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막말토끼입니다. 김공공입니다. 오늘은 작가 그림책을 놓고 수다를 떨 예정인데요. 오늘 수다 떨 저희의 노가리는 롤랑 모로입니다. 오늘 소개할 롤랑 모로의 그림책은 2014년에 출간된 근사한 우리 가족, 2015년에 출간된 무슨 생각하니? 같은 해에 출간된 그 다음엔 2016년에 출간된 꿈꾸는 밤입니다. 모두 로그플래스에서 출간됐고요. 박정현 씨가 옮겼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롤랑 모로는 1982년생으로 시골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자랐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책표지나 삽화의 아름다운 그림에 관심이 많았고 형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형에게 영향을 받아 만화를 만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 장식미술학교에서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 특히 실크스크린에 빠졌고 콜라주나 직접 채색한 재미에 빠졌는데 연필로 스케치하고 과슈로 채색을 하고 종이를 자르고 붙여서 평면적인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입체감이 나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밝고 화려한 색상을 조화롭게 구성하는데 롤랑 모로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저희 신세계나 뭐 많은 클라이언트 또 베스킨라빈스 코리아 등과 또 뭐 의뢰를 받아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작업을 했는지 작업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찾아보고 싶지만 못 찾았습니다. 어쩌면 저희 댓글 요정이 찾아낼지도 몰라요. 아 그런 거 잘 찾아내더라고. 아, 맞아. 찾아내주시리라고 믿고 가만히 기다려야지. 이어가면 어려운 그림을 좋아하지 않고 색과 디자인,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어우러져 표현되는 그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과 책에서 영감과 동기를 부여받고 이른 아침에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해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특히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전에 막 이렇게 에스키스로 해놨던 스케치북을 보면서 아이디어 소스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예술가로서 자발적인 작업을 선호하고 다른 작가들과 공유하는 작업을 쓰고 있는 등 많은 그런 단체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를 봐서 이 일러스트레이션의 생태계에 되게 관심이 많은 작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재밌는 건 꿈이 360도 창문이 있는 작업실에서 산, 해변, 숲, 들, 공원이 다 보이는 작업실을 얻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와. 서울타워에서 살아야겠는데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공유되는 작업실을 쓰고 굉장히 아날로그적이고 되게 소박한 작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꿈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 많은 젊은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좋아하는 작가로는 앙리 르소와 소울 스타인버그라고 해요. 왠지 그 둘을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작가 롤랑모로의 그림체가 아 이렇게 나오는 이유를 알겠다. 잠깐 로랑이라고 해주세요. 아 그래. 롤랑이 아니라 로랑모로입니다. 아 발음 어렵다. 로랑모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분도 이제 안 젊은 82년생이네요. 82년생이 몇 살이야? 39이요. 우리나라 나이로. 어. 네. 오. 젊지. 그림책 작가 치고 젊은 거 아니야? 그러네. 젊은 거 아니야? 책 소개를 이어갑시다. 숨은 곰이 로랑모로에 무슨 생각하니? 이거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걸 이렇게 딱 들춰보는 책을 플랫북이라 그러죠? 플랫북이라고 돼 있어요. 처음에는 고양이 모자를 쓴 막심이 나오는데 이런 글이 나와요. 막심은 신나는 모험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떤 모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플랫을 탁 펼치면은 이 막심이 생각하는 신나는 모험이 나오는데 사자 같은 애를 이렇게 얘가 타고 가요. 이게 과연 신날지 간이 쪼그라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는 신나나 봐요. 그런 걸 막 이렇게 얘는 꿈꾸고 있고 다음에 아나엘은 단 것을 먹고 싶어요. 플랩을 딱 펼치면 머리가 케이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플랩을 막 이렇게 다 넘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빵 터진 거는 뭐였냐면은 표시를 안 해왔어요. 죄송해요. 연기 자연스럽다. 니콜라는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근데 저는 이게 좀 아쉬웠어요. 이게 되게 빵 터지는데 플랩을 딱 열면 진짜 머리 하얘요. 진정한 백치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멍때리기의 고수 니콜라에 반해가지고 이 책을 샀는데 만약에 이게 니콜라는 하고 뒤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가 없이 플랩을 딱 열었을 때 요 부분에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하고 이게 딱 나왔으면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래? 예. 근데 아무 생각도 네. 하지 않아요. 글씨가 들어가는 게 약간... 아니 여기예요 여기 플랩 아, 뒷면에 예, 딱 나오고 머리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게 딱 나오면. 뭔가 이렇게 기대가 있잖아요. 니콜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했는데 딱 펼치면은 아~ 딱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아~ 뚫어놔 그림. 네? 뚫으라고요? 무서워. 근데 뭔가 미리 그게 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펼치니까 좀 기대가 떨어진다라는 거구나. 예, 예,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약간 편집을 그렇게 했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아~ 죄송합니다. 이 책이 근데 그러네. 나라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네요. 그렇죠. 제가 편집의 편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얘기를 누가 해주느냐. 누가 했는지 궁금하죠. 계속 내가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나도 그렇고요 하면서 누가 나오냐면 야오 고양이가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고양이는 글쎄 아, 원래 고양이들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던데 얘는 딱 하면은 머릿속에 얘랑 같이 사는 신사분 얼굴이 딱 나와요. 그냥 감동이죠. 그리고 뒷면지에 보면은 지금까지 나왔던 사람들이 거리에 다 걸어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고양이가 바깥을 바라보면서 저놈은 무슨 생각하나.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네, 맨 마지막에 보면은 고양이가 꼬리로 자기랑 같이 사는 동거인의 다리를 이렇게 슉 감싸고 있어요. 그것도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랜선 집사거든요. 랜선 집사가 뭐야? 고양이를 키울 수 없어서 남의 집 고양이 보면서 아~ 네, 좋아하는 아~
예. 랜선 이모, 랜선 삼촌 뭐 이런 말도 해요. 예, 그쵸. 제 랜선 집사라서 이 고양이만 보면 또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소개하겠습니다. 노렸어. 로랑무르의 그 다음엔이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는 제목이 다 말하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세상 만사가 어느 날 끝나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시작이 그래요. 겨울이 끝난 다음에 봄이 온갖 색을 세상에 돌려줘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절로 시작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이 그림책으로서는 꽤 독특하게 4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계절을 담은 책들이 뭐 꽤 있기는 한데 이 책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담겨 있고 그 약간의 장 나눔 같은 느낌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 소년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우리 집 어린이 같은 초등학생 남자애가 하나 있고 이 소년의 일상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뭐 주변 가족관계라든지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경험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어젯밤 꿈이 사라질 듯 떠올라요. 목욕을 하면 손이 쪼글쪼글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되게 심심한 책일 것 같지만 이 안에 사계절의 흐름이 있고 이 아이 소년의 성장이 있고 소년의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철학을 할까 생각을 얼마나 깊이 할까 그 아까 수다 떨 때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는 아무 생각 없는 순간에 그런 욕망에 충실한 이렇게 뛰어다니는 원숭이 같은 그런 사내 아이들 같지만 또 그 아이들의 일상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관찰이 있고 그 관찰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과 철학과 이런 게 있다는 거를 되게 담담하게 빠르게 달린 다음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신나게 풀밭을 구른 다음엔 세상이 핑글핑글 돌아요. 막 이런 식의 표현으로 잘 표현을 담아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계절로 나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계절마다 이 컬러의 조합도 되게 다른 것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 책 보면서 이 로랑무르는 별로 여름은 안 좋아하나? 여름은 좀 심심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가을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넘길수록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더 보이고 그냥 이렇게 병렬식으로 쭉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얘기만 나올 뿐인데 이 아이의 뭔가 좀 어떤 아이구나도 보이고 약간 뒤에 그림으로만 표현이 돼 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고 뭐 이혼하고 이런 듯한 느낌이 살짝 그려져요. 여기 몇 번의 생일이 지난 다음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지금과 같을까요? 이런 텍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그림은 마치 엄마 아빠가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게 제가 확실히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지막 장면에서는 오늘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바로 지금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을 계속 넘어가지만 이제 마지막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또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데 그 마무리의 그림에는 공공님은 새아빠를 만났나 이렇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아마 헤어진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아빠를 다시 만나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끝나거든요. 그 뭐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붙이기 나름일 것 같고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서 이 계절감과 색감 의 조화나 이 아이의 성장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 담고 그리고 이게 어린아이는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늘 주장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그 아이들의 그 감성에서 이해하고 뭔가 좀 느낄 수 있고 또 어른은 어른대로 막 되게 젖어드는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업 사서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다람쥐가 없으니까 이제 토끼가 막말 토끼가 종용하는구만. 이거는 아까 이따가 다 보면서 얘기할 건데 이 로랑모로는 그런 컨셉추얼한 그런 책들을 계속 기획을 해서 글그림을 하는데 그런 책이 좀 딱딱하고 약간 좀 재주 부렸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 쉬운데 거기다 나름의 자기 철학도 잘 담는 것 같고 플러스 알파가 딱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꿈꾸는 밤 로랑모로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좀 느려가지고 저는 이게 제목부터 좀 되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꿈이라는 단어랑 밤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처음에 책을 보자마자 되게 많이 끌렸고요. 안에 내용도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셋이 저녁에 아기를 재우는데 아마도 이제 혼자 아이를 재우고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혼자 재우려고 남겨놓고 떠나요. 네, 남겨놓고 네.
떠나나요? 네네. 그래서 방 안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가 상상을 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 좋았던 게 또 글이 많이 없어서. 거의 없죠. 글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앞에 두 줄, 뒤에 한 줄 정도? 잘 자려. 아, 그래서 오히려 이 장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글이 많은 책도 재밌긴 하지만 그런 책을 보다가 가끔씩 이렇게 글이 없고 글이 없음으로써 이렇게 그림만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책을 만나게 돼서 굉장히 또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은 이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사서 봐. 사서 보세요. 맞아. 아까 찾아낸 거 표지에 타이포가 유독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판권을 보니 윤예지 일러스트레이터 그분이 타이틀 디자인을 하셨다고 판권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게 같은 계열의 어둠에서요 이렇게 실루엣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실루엣들이 이렇게 형태가 그러니까 원래 가구나 장난감이 이렇게 있으면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이 잠을 자고 있는 소녀의 어떤 꿈이 형상화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런 아주 미세한 같은 톤의 어두운 거와 밝은 톤 그다음에 또 그라데이션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살짝 톤이 달라요. 이쪽이랑 왼쪽 오른쪽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세하게 잡아가지고 인쇄를 할 때에도 사실 힘든 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내는 게 난 너무 좋고 이 밤의 느낌을 너무 잘 내서 보통 작가들이 뭐 이 정도는 하지라고 하는데 이런 미세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밤 완전히 새까만 밤에서 시작하잖아요. 주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다가 점점 파란색이 밝아지고 까만색이 진해지면서 그러니까 명도 대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심해지면서 즉 그 형체들이 또렷하게 이 아이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왜 밤책하면은 무서워하는 것부터 출발하기 쉬운데 이거는 무서움이 없이 그냥 과감하게 모험세계로 꿈의 모험세계로 바로 떠나는 것도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원래 이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주변의 환경, 뭐 옷장이나 전등이나 뭐 이런 것들이 벽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그 꿈의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되고 꿈의 세계로 빠져들어간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데 문은 안 움직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 자렴 하고서는 문을 조금 열어놓고 나가잖아요. 그 문이 열린 채로 계속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결말을 낼 때도 거기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를 나비를 통해서 알든 뭘 알든 얼른 자기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 잠자리에 다시 들고 부모가 봤을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방 안에 아기가 너무 잠을 잘 자고 있는 거죠. 어머 귀엽게 자는 모습 좀 봐요. 로 끝나요. 여기서 이 대낮처럼 밝아지는 화면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불 끈 것처럼 눈만 남는 화면으로 넘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해석 좀 해주시지요. 여기서 네. 얘가 이 전 장면에 보면 나비가 이렇게 있다가 나비가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있다가 네. 어디 갔어요? 이 소녀가 오른쪽 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갈 때 나비가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들어가진 않았어. 그러니까 나간다고 해야죠. 약간 뭔가 눈치챈 듯한 혹은 어떤 주의를 좀 기울이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해주고 다음 장면이 암전이 딱 되면서 침대 쪽으로 이렇게 더 걸어가잖아요. 나비와 함께. 그리 가지마 이러는 것 같아. 그 밝은 장면에서. 그거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야 엄마 아빠가 오고 있어. 놀다가. 아 나비가 망을 본 거야. 그렇지. 망을 본 거지. 어허. 망들에 속한다. 아 그러라고 있는 거야. 글이 없으니까. 맞아요. 정답이 있는 거. 정답이 어딨어. 그 자는 척하는 거야 지금. 근데 나는 이 한 순간을 너무 그렇게 체계적으로 색깔 변화도 미세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 리드미컬하게 보여준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호감이 있잖아. 이 색의 변화나 형태나 이런 게 대중적인 누구나 되게 귀여워하고
뭐 예뻐할 수 있는 이걸 갖고 막 괴기스럽고 무섭고 막 이렇게 느끼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흐르기 되게 쉬운데 아까 공포 밤 하면은 혼자서 자는 밤 생각하면 무서워하고 좀 으스스하고 괴물 나오고 형체를 알 수 없는 막 그런 걸로 가기 쉬운데 밝은 사람인가 봐. 근데 어떤 작가는 근데 어떤 작가는 이렇게 막 나무 밑둥에 이게 원래 옷장이거든. 사람 얼굴로 이렇게 거인처럼 변하는 게. 근데 이렇게 이런 형상으로 변하는 어떤 과정을 보여줄 때 엄청 무섭게 그리는 작가들이 되게 많아요. 더 그러니까 이게 밤이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도 되게 그로테스크한 표현이잖아. 나무 밑둥에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얼굴만 뚱 잘려가지고 들어가는 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도 너무 장난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다른 점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 근사한 우리 가족. 사실 저는 꿈꾸는 밤을 하고 싶었지만 채소 삼촌한테 양보했습니다. 이 책은 2013년도 프랑스 엘리움에서 출간된 그림책으로 소녀가 자신의 관점으로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동물에 빗대어 보여주는 책이에요. 시각적 즐거움이 좀 크고 사람들 사이에 놓인 동물들을 발견하면서 이질적인 느낌으로 그 소녀의 나레이션 내용을 좀 음미하면서 그녀의 가족을 상상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인데요. 사실 저는 많이 공감이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사놓고도 공감을 못한 책 중에 하나예요. 유명하다니까 사봤어. 그래서 현지 출판사의 소개글을 좀 찾아봤는데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각 가족의 초상은 소녀의 특별한 관찰 감각과 유머 그리고 미묘함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끼리로 묘사한 오빠는 좀 친절하지 않고 사자로 묘사한 아빠도 그닥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거 보고 이건 진짜 너무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아빠는 너무 다정하고 멋있는 아빠예요. 이건 이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더 많잖아. 이거 반어법이에요. 면지에 우리 가족은 정말 근사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반어법이에요. 약간 그 긴장거리는 거야.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빠가 되게 휴가 갈 때만 조금 괜찮고 평상시에는 되게 불친절하고 화를 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해변가에 사자로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 그림 뒤에 이 문장이 쓰여있는 거와 그림의 어떤 묘사를 보고 그 이면을 좀 읽게 되는 그런 면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근사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다 보면 가족 속에 친구와 남자친구도 페이지에 할애되어 있거든요. 이게 남자친구, 친구가 가족이고 뭐 그렇다 치는데 남자친구가 가족이고 뭐 우리나라 문화 습성상 동거인인가? 근데 약간 아 프랑스와 뭐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독자한테도 야 너의 특징은 뭔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이러면서 약간 제안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뭔가 이런 특징들을 좀 생각해보면서 수다스러워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안내서일 뿐이지 사실은 책을 덮고 뭐 나는 독수리다 나는 미어캣이다 뭐 이러면서 왜 그런 특징을 내가 갖는 것 같은가 비유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더 근사하게 하게 되는 그런 그림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네요. 이렇게 매기는 것처럼 칭찬하는 척하고 매기는 것처럼 우리 오빠는 다정해요 뭐 이런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기분을 언짢게 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프랑스식 유머인가? 아니 근데 진짜 솔직하다라는 생각 진짜 가족에 대한 설명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내용에 이렇게 눈이 안 가고 그림에 자꾸 쏠려가지고 이 이면을 잘 이렇게 안 보게 되는 그림에 막 환란하잖아요. 아 너무 아름답고 구성이.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게 선을 세 네 개를 이렇게 겹쳐서 쓰는데 그 선의 겹침이 색깔이 조금씩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가지의 선을 겹쳐서 표현하면서 이게 입체감이 나고 구도나 이런 거를 되게 평면성을 좀 깰 수 있는 부분이나 구성에 있어서도 입체적인 그 느낌을 갖게 한다라는 게 저는 좀 되게 신기했어요. 이 몇 가닥 안 돼
보이는 선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워낙 색채가 화려해가지고 화려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날로그를 고집한다고 그래서 또 특이한 82년생이네. 남들은 다 이 작업을 디지털로 다 레이어를 얹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굳이 굳이 손작업을 하려는 이유는 뭘까? 자신이 있어. 어허, 만든 것 같아요. 우리 최소 삼촌도 그림책 작가시잖아요. 네. 색감 되게 좋으시잖아요. 컴퓨터 거의 안 잘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당황했어. 너무 빨개졌어. 아니, 저는 근사한 우리 가족의 이게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이게 근사한이라고 됐지만 원제목이 좀 궁금해서 혹시 이게 근사한이란 단어랑 조금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 서베지? 네, 검색 한번 해보려고 이거 했었거든요. 자동 번역기로 돌렸을 때 야생가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것 같다. 왠지 느낌이 원래가 근사한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네네. 야생 우리 가족 뭐 이런 야생 동물 우리 가족. 네, 야생의 뭐 야만의 뭐 이런 뜻으로 적혀 있긴 하네요. 아, 그러니까 완전히 그 본능적인 면을 보는 거구나. 한국어판 제목이 우리를 속였구나. 그러네. 이게 약간 그 미끼야? 영화 제목에도 약간 이런 친절한 근접시 같은 그런 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바꾼 거 아닐까요, 뭔가? 좀 더 와닿게. 어떻게 로고프레스에 전화 좀 해보세요, 빨리. 아니, 전화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약간 낚인 거잖아. 언제는 약간 야만적인 우리 가족을 소개할 때 뭐 이런 건데. 야만적인 우리가. 아니, 야생동물이 이 정도겠죠. 그런가? 아니, 근데 여기 보면 미개인, 야만, 야생, 뭐 황량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야생가족. 그런 거지, 야생. 야생가족. 야생의 가족들. 그러니까 진짜 본능에 충실한 가족의 이면을 보여준다. 뭐 이런 뜻이네. 근데 남동생이 이 주인공이 이제 소녀의 시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남동생이 너무 예쁜 새야. 노래를 되게 잘한대. 근데 나 한참 찾았어. 네. 어디 있지? 내가 어디 있지?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동물을 찾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다섯 아이 중에 누구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죄송합니다. 시각적 분해력이 떨어져.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게 로랑모로가 동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림책에. 사실 이게 인물을 그리면 사람의 캐릭터를 표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동물을 대입하면 동물은 그 캐릭터가 분명하잖아요. 기린 하면은 목이 길고 초식동물, 새 하면은 노래를 잘 부르는 동물, 원숭이는 조금 개구지고 장난스럽고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그런데 약간 그 동물들의 각자의 캐릭터가 있는데 인물의 성격을 설명하기에 동물로 대입하면 좀 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겠죠. 우리 아빠는 뭐 화만 내요. 뭐 이러면서 아빠를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그리는 것도 좀 이제 너무 현실적이면 사실 좀 반감도 많이 나고.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가족들의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가족을 소개하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도자료에도 안 써 있었거든. 우리나라 보도자료에도. 만약에 그렇게 쓰면 독자들이 안 살 것 같아. 되게 이상적인 거나 어떤 성장의 느낌이 드는 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단점을 막 이렇게 찾아내고 그거를 부각시켜서 동물로 비유했어. 막 지리멸렬한 이 가족의 단상을 막 어린이 그림책에 담는 뭐 이런. 근데 되게 새롭다. 그리고 사실 원제 제목에서는 그걸 드러내준 거잖아. 그리고 난 지금 엄마 표현이 되게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에 띄게 기린을 딱 배치했는데 근데 수줍어서 남의 눈에 띄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서 건물들 창문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눈에 띄면서도 살짝 가려지도록 표현을 한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숨은 곰님은 곰이 생각나듯이 나는 토끼가 생각나나요? 난 우주인? 아, 그래서 이제 작수사의 미스테리가 오늘 풀렸어요. 여기 왔어. 얼굴 보니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게 마련이잖아. 어떤 사람을 생각나면 그 사람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그런 미련 곰탱이 같은 미안해요 보면서.
아니지, 그렇지 않고. 막말 토끼 두고 봐요. 한 번 나오고 말아야겠다. 느긋하고. 이제 와서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곰 엄청 귀엽잖아요. 곰은 그림책에 엄청 단골 손님이야. 장난 아니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합심하여 막말을 들어가는. 아니 근데 나는 이 근사한 우리 가족에서 이 하이에나잖아요. 내 최고의 친구 하이에나가 나오는데 사실 하이에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되게 비열하고 막. 맞아요. 혹은 그 뭐지? 라이온킹? 거기서 보면 제일 막 비열한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아 악당까지는 아니지만 간사한 짓을 하는. 그래서 내 최고의 친구가 하지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재미있는 친구거든요. 라고 해서 이 하이에나가 나오는 걸 보고 살짝 이 책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아니에요. 했었어. 아니에요. 하이에나 진짜 비열하지 않대요. 오히려 얘가 사냥을 다 하면 사자가 와서 그걸 뺏어 먹는데요. 얘는 착한 애예요. 그리고 모성애가 엄청 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약간 좀 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하이에나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약간 살짝 조금 이상했었고 아빠에 대해서 그렇게 화만 내는 캐릭터로 이렇게 설명한 거에 대해서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했죠. 근사한 우리 가족이라니까 원제를 생각을 못하고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좀 특이하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그림에 또 가족이 막 연결이 돼 있진 않아. 우리 가족이면 뭔가 매번 그 뭐 식탁에 앉아 있는 구성원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모였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맞춰 볼 수 있잖아. 할머니는 부엉이 이렇게 그렇게 생겼네. 아, 아빠는 저렇게 생겼나 보다. 뭐 남동생 저렇게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녀가 없어. 마지막에 나오는 그 소녀가 이 화자. 주인공아. 근데 의자는 또 다 차 있고. 삼촌 장면에서 가족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화자인 아이는 보이지 사진을 않아. 찍어준 거죠. 네. 다 앉아 있는. 그렇구나. 그래서 막 대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얘도 아니죠. 이 강아지한테 뭐 먹을 거 준 얘도 아니죠.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옷이라도 좀 이렇게 연관을 지어주거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은 진정 가족인가 이런 의문을 불. 의혹투성 그림책으로. 아, 이모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잖아. 이모인가? 여기 이 목걸이 한 분 아닐까요, 뭔가? 아, 그분이 이모인가? 얘가 치장하는 걸 좋아하는. 맞아. 아. 근데 또 엄마가 또 키가 크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치면은 또 엄마가 너무 작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식탁에 좀... 있는 가족은 우리 가족이 아니라 삼촌네 가족인가? 뭐지?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게 그 해놨더라. 매 페이지에 이렇게 막 연관 지어서 어쩐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도 않아서 그렇게 좀 연결성을 줬으면 좀 더 흥미진진했을 텐데 그 점이 좀 혼란에 아쉽기는. 빠뜨리는 책이야. 깊이 들여다보지 마세요. 근데 실제 모습을 막 보고 싶다. 왜냐면 본인 설명할 때는 본인은 되게 외계인처럼 해놨어. 마지막 장면에서. 그냥 사람 같은데. 고양이 귀만 지브라를 약간 그 얼룩말 있잖아요. 네. 얼룩말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프 있는 옷에 얼룩말 꼬리에 이제 말 귀처럼 이렇게 해놨잖아요. 뭐 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쯤 유추할 수 있게끔. 본인은 사람 반 동물 반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기는 어렵지. 반은 알고 반은 모른다 이런 걸까요? 이게 남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본 건 약간의 편견을 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딱 한 가지로 규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막 갖다 붙여본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저와 남이 바라보는 저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리고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여동생이 저에 대해서 말을 하면 내가? 난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막 이런 그 괴리감이 좀 있어서 그래서 반반으로 해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도 뭐 여동생이 관심 있게 뭔가 언니는 이런 것 같아라고 얘기해줘서 좋겠네. 주로 칭찬은 안 해줘요?
칭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네,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이 근사한 우리 가족을 볼 때 저는 막 이걸 하나하나 막 뜯어보고 막 그러기보다 장면에 대해서 막 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어 개념 재밌다 그냥 아까 무슨 생각하니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해보고 싶다라고 한 것처럼 이것도 나 자신이나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을 어떤 동물에 비유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면에서 그냥 흥미진진했지 막 책 그 내용 속에서 막 이런 표현이 되게 기가 막히네 이런 게 막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근데 전반적으로 사실 네. 이 사람 책이 막 컨셉처럼 부분은 있는데 그게 되게 깊은 어떤 철학적 내면에 막 이런 걸 담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괜찮다니까. 계속 영업해야지. 근데 사실 제가 이 로랑모로를 알게 로랑모로 맞죠? 로롱모로를 알게 된 와. 계기는 이 책 아, 무슨 생각하니 책을로 알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11년도에 엘리움에서 나온 책인데 나는 2012년도에 이 오레치오? 이 오레치오 출판사에서 번역돼서 나온 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본이 아니야. 이탈리아판? 이탈리아판을 산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진짜 좀 기발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우리가 뇌구조 얘기하는 그런 거에 고급스러운 버전. 아, 이, 요거, 요거, 이 생각, 저도 이렇게 모아놓은. 그쵸. 근데 누구나 한 번쯤 좀 형상화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건데, 충실하게 막 어떤 기교를 부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 이렇게 옆모습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데, 나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생각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얘네들이 초상화를, 이 옆모습 초상화가 되게 많잖아요. 아, 네. 그래요? 그 옆모습이 사람 특징을 되게 잘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사진들을 이렇게 옛날 가족 초상화 같은 거 보면 다 옆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것들을 수집을 해서 벽에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본 적 없어. 영화 같은 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집트 벽화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프로필이란 표현이 원래가 그 옆모습. 아 그래요? 아닌가? 난 그건 아닌가? 몰랐어. 아, 영어 잘 못. 검색해봐. 우리나라 초상화는 대부분 정면으로 이렇게 딱 그리는데 이게 보면 사진도 왜 니체 사진이나 뭐 음악가 쇼팽 사진이나 보면 이렇게 옆모습으로 찍어놓은 사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필의 뜻 자체가 옆얼굴. 세상에 오늘 새로운 걸 배웠어. 나도 프로필이 그 뜻인지 몰랐네. 거기서 파생한 거죠, 이 사람의 뭐 프로필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원래 서양 애들이 갖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옆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게 문화적으로 오래됐고 가끔 앞모습이 있네. 그러게.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머릿속에 근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잘 동그래지니까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재밌게. 뒤에서 지겨워졌나 보다. 앞모습으로 많이 바꿨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손 모양 머리에서 손 이렇게 턱을 괴고 있는데 턱 괴고 있는 손 부분은 빼고 머리 부분만 생각을 담은 거.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약간 이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 사람 한국 책에서 이름이 뭘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약간 흰머리 아저씨 히틀러 같은 느낌? 군인 같네요. 기욤 아저씨래요. 기욤 아저씨. 이 기욤 아저씨를 이렇게 보면서 왠지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 안에 악마 그림. 악마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보고 아, 이 내면이 악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표현을 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왜 태생부터. 근데 태생부터 악한 사람치고 왜 그런 사람들은 공격적인 손 모양을 가질 것 같잖아요. 근데 태도는 또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가지고 되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으로 이렇게 딱 그린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아 화날 때 그냥 팔짱 껴서 그러나? 팔이 짧아가지고 팔짱을 잘 못 끼고. 근데 화를 내고 있다라는 것도 약간 좀 자기 방어적인 기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이게 생각인데 화가 났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표현에 감정적으로 그냥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 난 왠지 이 사람이 어떤 악한
그런 면처럼 느껴져서 이렇게 둘러보는 책에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나쁜 점도 그러게. 같이 골고루 들어가서 재미있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샀었어요. 오, 산 이유가 다르네요. 전 텅 빈 그 머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샀는데. 아, 그리고 저 여기 리시앙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리시앙 할아버지가 꼭 누구 닮지 않았어요? 피카소 닮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 그러긴 하다 진짜. 그렇죠. 이렇게 질문이 옷도 그렇고 얼굴이 피카소 닮아가지고 그 동네에 피카소... 흔한 얼굴인가? 저는 그러니까요. 이 그림하고 색감이 요즘은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좀 되게 독특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처음에 나타났을 그죠? 때는 눈에 확 띄긴 했어. 이 색 조합이 되게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예쁘다. 갖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딱 보자마자 이게 색감을 보고 느낀 게 어렸을 때 썼던 색지의 색감이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빨간색도 아니고 약간 파란색도 이렇게 아니고 축 약간 스며든 네네. 아 색도화지? 예예 색도화지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배경색들이 약간 그런 앤틱한 느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래돼 보이는 아니 근데 참 묘하게 잘 섞어서 쓰는 것 그러니까 같아. 그리고 그냥 되게 화려해. 그 느낌이 단하거나 막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형상 자체도 되게 화려한 느낌이 들어서 아까 여기 근사한 우리 가족에서는 이 할머니 장면에 이 색 조합이 너무 청색, 회색, 빨강색 그런 조합이 너무 좋다. 근데 약간 저런 이런 옥색 같은 느낌 있잖아요. 짙은 네. 옥색 같은 느낌이랑 저 붉은색 계열이 이렇게 같이 들어와 있으면 엄청 화려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작가들이 되게 많이 써요. 그 옐로우 계열의 오렌지나 붉은빛이 나는 거랑 저런 옥색 계열 되게 중간 톤에 저게 딱 배합이 되는 순간 화려한 느낌이 든달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천편일률적인 그런 느낌도 들죠. 이 조합들이 되게 어떤 코드처럼 그 뭐라 그럴까 머니 코드처럼 누구나 공식이야 쓰면, 공식 누구나 쓰면 되게 잘 써 보이는 것 같은 배합이랄까? 기본에 세련됨 보장하는 뭐 이런 그래서 아까 이 그 다음엔 이 사계절이고 사계절마다 색깔의 그 컬러 코드를 뭔가 좀 생각하면서 쓴 것 같은데 그 여름이나 이런 데는 되게 막 인상적이진 않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좀 잘 안 맞는 그런 색의 조합이었나? 뭐 그래서 인상적으로 여름은 느껴지지 않았고 가을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잘 쓰는 색감의 조합이 이런 가을 느낌 아닐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붉은색과 네네. 노란색과 그쵸. 막 이런 것들이 네네. 근사한 우리 가족의 표지도 그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좀 시니컬해. 자꾸 보면 볼수록 그 화려한 이면에 시니컬한 그 느낌이 좀 있어서 이야기도 막 엄마 아빠랑 싸우고 친구랑 좀 밝은 사람인데 약간의 그런 이게 자기가 지금 칠드런북스라고 해서 내는 거잖아요. 작가가 보여주는 게 달짝지근한 이야기 말고도 좀... 근데 약간 그게 프랑스의 특징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봤지만 되게 생활동화 같은 책에도 오싹오싹한 얘기도 있고 막 우리나라식의 되게 착하기만 한 그냥 아울러서 뭐 이렇게 모든 게 다 좋았어요만 하지 않고 쎄하게 그래서 어쩌라고 이걸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떡해 이런 책이 대부분 프랑스 책들이야 보면은 그래? 그래서 막 출간 검토할 때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다니 막 이런 당황스러움을 많이 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출판사 다닐 때 프랑스 책은 잘 이렇게 결국은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그림책의 그런 경향이나 이런 독자들도 수용성이 좀 더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프랑스 책도 많이 사랑을 받는 것 같은데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정서적인 결이 좋게 말하면 어린이 독자라고 진짜 무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책도 무슨 생각하니 이런 컨셉 되게 그냥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 흔하잖아요. 플랩으로 이렇게 딱 펼쳐보면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또 되게 프랑스적인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약간의 그런 컨셉추얼한 책이면서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되게 흥미진진하고 약간의 또 예술성이 느껴지고 그냥 뻔하게 공식화돼서 짬 펼치면 이런 게 나오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더 생각하게 만드는 아까 악마적인 것도 생각하게 만들고 뭐 이런 프랑스 사람들의 특징 같기도 해요. 어린이 책에 경계를 상기짓지 않는 근데 뭐를 꼭 지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은 우리 남편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제국주의 때 하도 긁어먹으셔가지고 돈이 많아서
이렇게 일을 좀 안 해도 생각한 시간이 되게 많은 그런 느낌? 이 프랑스나 뭐 이런 쪽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조상찬.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다. 자연스럽게 철학이. 그러니까 바칼로레아 같은 대학 입시를 할 수 있는 거는 걔네들이 먹고 살만해서 편안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막 앞다퉈서 막 경쟁하고 막 변별력 가져야 되고 하는 이런 치열한 나라는. 우리나라 진짜 그 우리나라 논술 시험 이런 거 도입하면서 막 바칼로레아 가져와서 막 그런 거 애들한테 막 공부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다 논술 시험도 정답을 맞아요. 네. 수문검님 잘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렇겠지만 책을 읽어도 그 주제를 정답을 찾아야 되고 그때 언젠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작가들하고 독자들하고 만나는 어떤 자리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요라고 작가한테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끝까지 작가분은 끝까지 아니 그런 거는 독자 여러분의 몫이라고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그게 맞는 거라고 그래도 굉장히 찝찝해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그게 진짜 우리나라 특징에서 정말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대에 사라지는 게 정말 제국주의 전통부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다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 로랑모로식의 뭔가 가족을 얘기할 때 이렇게 뭔가 스산하게 막대먹은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리지를 못하는 게 있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는 죽음을 얘기할 때 새가 아무데나 떨어져서 죽어 있잖아요. 그게 되게 쿵하게 와닿았어요. 사람은 죽으면 그 죽은 모습을 막 땅에 묻거나 뭐 불에 태우거나 해서 안 보여주는데 사실 동물은 어디서 죽든 그 자리가 그냥 자기 무덤이잖아요. 이런 거를 딱 보여주는 게 와닿았어요. 근데 난 실제로 그 얘기를 초등학생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어. 죽은 새를 들고 온 어떤 이 꼬마애가 나한테 왜 어른들은 죽었을 때 잘 장례식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아침마다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들려주는 새가 도로 위에 누워있는데 왜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냐고 그래서 묻어주어야겠다고 난 죽은 새를 들고 온 애를 만났었다니까. 내가 순간 훌륭한 어린이다 진짜. 걔가 훌륭하다는 어린이란 생각보다 얘네 엄마는 누굴까? 얘를 키우기가 힘들까? 힘들 거야. 힘들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불쌍해 뭐 묻어줘야 돼 이런 얘기는 누구나 많이 하지만 그렇게 막 아침마다 아름다운 소리 들려주는 그리고 또 사람을 묻어주는 것과 비교하고 뭐 되게 남다른데. 그걸 왜 만났냐면 전시장에 조그마한 마당이 있었어. 근데 거기에 혹시 묻어줄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나한테 이제 근데 내가 갤러리 주인이 아니라서 이 새를 여기다가 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난 사실 좀 그렇다 이제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너희 집에는 마당이 없니? 그랬더니 마당이 있대. 근데 왠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다른 데다가 묻어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냥 집에 가져가야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서 나가는 길에 친구를 만난 거야. 그 친구 만나는 것까지만 내가 이렇게 보고 안으로 들어왔거든. 근데 조금 있다가 한 1분 좀 안 됐나? 아, 그런 소리 지르더라고. 그 친구는 친구네. 너무 징그러운 거야. 죽은 새를 왜 들고 와? 이러면서 막 이제 소리를 그쵸. 지르고 뭐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보통 애가 아닌가. 그렇죠. 보통 애는 맞아. 아닌가. 훌륭한 예술가로 성장할 것 같아. 근데 뭐 너무 힘들 수도 있어. 친구들이랑 너무 감수성이 안 맞으면 세상 만세에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되면 진짜 인생이 고달프지. 근데 너무 저 이거 구성이 나열식이긴 한데 시간의 흐름이 막 그렇게 꽉 짜여 있지도 않고 사실은 뭐 이렇게 막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 다음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걸 뭐 친구. 역시 정리해주는 분은 20번밖에 없어. 왜냐면 친구들과 종일 놀고 나면 집에 돌아가기가 싫어져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음 장을 딱 넘기면 죽음, 그 다음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기도 해요. 너무 뜬금없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장면 장면의 연결성은 크게 고려하지 않은 편인데, 제가 너그러워졌나봐요. 그런 거 옛날에 되게 싫어했는데. 이제 저
좋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펼칠 수 있는 것도 또 나름의 장점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어쨌든 이 작가는 목표는 하나야. 그 다음을 걱정하거나 그 다음을 생각하기보다 지금 현재를 사랑하자. 뭐 이게 주제인데 그거를 펼치기에는 너무 앞에 뭘 주저 엄청 해놨는데 그게 방향성이 지금이라고 하는 곳으로 뭐 이렇게 흘러가게끔? 아니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했고 이제 마무리로서 깔끔하긴 한데 그 다음만 너무 생각할 건 아니고 지금이 가장 중요해 지금만 생각해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인생에는 그냥 그렇게 늘 순환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순환하듯이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또 순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생은 그런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또 즐기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정을 소중히 여겨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깔끔한 마무리 아닐까 너무 이거를 향해 달려갔다기보다 너무 이거를 향해 달려갔으면 이렇게 느슨하게 안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주제는 정해놓고 앞에 아무런 구성이 없다가 이 그림도 그려보고 저 그림도 그려보고 순서 없이 막 하다가 아 이거를 계절을 좀 이렇게 엮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아니 이렇게 중간중간 싸우자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 두서 없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엮어버리는 막 그린 다음에 의미부여하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아 재밌다 아, 그리고 이 꿈꾸는 밤도 보니까 이 앞에 보면 편집자 로르 디프레느와 그녀의 근사한 조언에 감사하며 약간 뭔가 그 편집자분의 어떤 힘이 나는 들어가 있지 않아 막 그렸는데 아 이걸 이렇게 묶자 이렇게 그림을 한 덤이 딱 가지고 오면 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내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책을 내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되게 아,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환상 이렇게 무참히 깨다니 아니 근데 나는 그 잠깐 그 보기는 했거든. 아니 있어. 그 잠깐 보기는 했어. 편집자 앞에 편집자를 거론한 거에 대해서. 네네네. 나는 사실 거의 못 본 것 같아. 편집자 거론한 책 별로 없잖아. 그렇죠. 가족이나 아니면 뭐 영감을 주던 어떤 사람 뭐 이렇게 하지. 편집 기획자 근사한 조언을 준 뭐 헌사를 편집자분께 이야 가끔 있긴 해요 그래? 아, 최근에 뭐 번역한 책에 시리즈물인데 4권에 나오더라고 4권에 편집자에게 1, 2권 이거 사고 나오는 동안 편집자가 조금 볼멘 소리 했나 보다 내 얘기도 좀 해주지 뭐 이러면서 근데 그림책에는 헌사가 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설 동화 이런 거 보면 뒤에 막 헌사 길게 넣는 사람들 있는데 거기에는 편집자가 거의 100% 들어가요 아 영어 책들 보면 근데 내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우리나라는 조금 관행이 있나 봐 작가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작가의 말에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어떠했던 편집자 뭐 어떠했던 편집자 뭐 디자이너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썼는데 그 편집장이 교정교육을 보면서 그 부분을 싹 드러내더라고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은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가? 뭔가 그런 것들을 자꾸 그 남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이직률 약간 남사스럽지 좀. 그러니까 그 남사스럽고 겸연쩍어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막 이렇게 못 견뎌하면서 싹 걷어내더라고 약간 그게 나도 편집자의 가오라는 생각이 드는데 편집자가 너무 나대면 그게 되게 추접스러워 보이거든 그 작가가 이제 막 한 10번 아, 꼭 넣어야 돼요 막 이러면은 좀 넣고 이러는데 왜요? 충격받았어요? 아, 좋게 얘기하면 겸손하신 건데 추잡가 아 역시 막말토끼 오랜만에 말해 진짜 오늘이야 진짜 닉네임 실감하게 하시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약간 이제 회사에 적이 없는 입장에서는 작가들과 뭔가를 함께 했다라는 게 되게 사실 기록으로 중요하고 남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언급이 되게 중요한 때가 있어 근데 나는 거의 언급을 많이 이제 당했던 그건 아니어서 이렇게 한 줄이 들어가면 너무 소중하고 고맙더라고 근데 그걸 편집자가 싹 덜어내는 거에서 아 그러셨구나 왜냐면 나는 맞아 프리랜서는 그럴 수 있어 나는 이직도 안 하고 그 책의 작가와 늘 함께 했다라는 게 남아있잖아 근데 같이 드러내져서 좀 살짝 서운했던 적도 있었어 판권에서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치 판권에서도 종종 사라지기도 하고 막 갑자기 나는 분명히 기획 진행 뭐 이런 거였는데 디자인으로 뒤바뀌어 있기도 하고 맞아
그래서 막 회사 소속인 뭐라까랗게. 거랑 되게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회사 소속일 때랑 그 필에서는 정말 거기에 한 줄 있는 게 자기의 모든 걸 또 얘기하는 경력이기 때문에 회사 소속일 때는 그냥 회사라는 그거 하에 조용히 있는 게 더 미덕으로 조금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가끔 그런 일이 있긴 했었던 작가가 주장을 해서 표지에다가 그러니까 그림책은 아니고 표지에 누구 편집 이런 걸 집어넣는 뭐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그래서 막 그게 되게 기사화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썩 다 그냥 뭘 굳이 그렇게까지 막 이런 정서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에디팅에 대해서 막 표지에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 않아? 가끔 이제 전문 에디팅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술 에디팅 이런 거는 이제 표지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 판권에 보면 되게 우리나라처럼 관행적으로 그 모든 회사의 일원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이 일에 일조를 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디자이너도 그렇고 뭐 제작 사양에 대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되게 재밌어. 종이는 뭘 썼고 뭐 뭘 어떻게 했고 뭐 어디에서 인쇄를 얼만큼 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런 거를 막 적는 그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책 볼 때 그치 이 종이는 어떤 종이지 막 되게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런데 걔 나라마다 약간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중국 판권에는 몇 일쇄를 몇 뭐 만부 찍었습니다 이런 게 들어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는 이제 물량으로 믿어 일쇄가 만부라고요? 기본이죠 중국인데 아 맞다 우리 최근 삼촌이 중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었었잖아. 따자하. 아, 갑자기 뭐. 뭐해줘요 중국어. 노래 한 곡 할까요? 천밀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다라는 거를 알았지만 중국어를 지금 하는 건 처음 들은 것 같아. 아 진짜요? 어, 중국 사람 같았어 되게. 글로벌. 화를 위해서 중국 진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작수사 중국 진출을 위해서 사실 동물로 나를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되고 싶은 동물 그러면 나는 말 되고 싶다는 했어. 말? 어울릴 것 같아요. 약간 내가 그 말 관련된 그림책도 냈잖아. 아 알아요. 심부름 말이라고 왜 말을 못해? 내 삐쳐낼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말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는데 말을 아 좀 일찍 탈 걸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 말은 정말 체력이 있어야 타는 거구나라는 거를 서른 몇 살 때 제주도에 가서 한번 말을 탄 적이 있거든. 근데 물론 이제 사람이 잡고 있었지. 잡고 있다가 그분이 손을 놨어. 그래서 이제 말 따라서 이렇게 도르시면 된다. 울타리가 다 쳐져 있어서 걔가 어디로 못 나가. 근데 말을 어떻게 타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그냥 앉아서 있다가 타시면 된대. 정말 있잖아. 나 그냥 앉아 있었거든. 그게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된대요? 그냥 몸도 이렇게 그냥 앉아 있잖아. 그러면 아유. 정말 허리 다치기 딱 좋은 상황. 그 진짜 그냥 이렇게 큰 빼고 앉아있잖아. 네. 그러면 머리고 나발이고 여기 있었던 거 다 떨어져 나가. 정말 정말 머리가 떨어져 나간다. 이게 머리에 장식이 있거나 뭐 고무 심지어는 고무줄을 메고 있었는데 그 고무줄이 날라갔다니까. 끌어져가지고 막 날라갈 막 이렇게 정도로 따가닥 따가닥 탄 거예요? 그치 걔가 조금 달렸어 그 말이. 근데 내가 보니까 그 말을 탈 때는 안장에서 엉덩이를 떨어뜨려서 약간 그 이 허벅지 안쪽으로 그 말을 조금 조여가지고 이렇게 버텨서 타야 돼. 그래야지 내 몸이랑 얘랑 같이 리듬을 맞추면서 타야 되는 거야. 근데 난 진짜 온몸을 맡긴 거야. 야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타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사람이 그 무슨 자 있잖아. 등자? 그 등자. 그 등자가 몽골에서 먼저 개발이 됐대. 이게 그래서 막 그때 맞아. 한참 막 유럽 치고 갈 때 유럽 애들이 되게 놀란 게 엄청 빠른데 그 등자에서 서서 맞아 활을 쓴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로켓포와 같은 거였던 거지. 이 유럽 애들이 봤을 때 너무 만화 히스토리에 나와요 그게. 등자가. 근데 생각해봐. 로마 애들도 말을 타고 알렉산더도 말을 타고 그 전에 거기 때 등자가 없었거든 그 당시에 그리스 네. 시대 때. 맞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탔겠어? 힘들게요.
어렵게요. 발을 버틸 수 있는 등자 있잖아. 네. 그게 정확하게 없었던 거야. 아, 응, 발받침이 없었던 상태로 그러면 진짜. 탔다고 생각해봐. 안장을 얹어가지고 그 위에 앉아서 자기 허벅지로 버텨서 탄 거야. 그러니까 손을 못 놓잖아. 이렇게 발을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았겠냐 그때. 웬만해 그 말도 말을 타려면 귀족이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말 탄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술이었던 거야. 생각을 해보면 다리에 힘이 딱 있어야 되는 그렇지 그렇지 허리 막 코어 이런 그렇겠지 코어까지 나왔어 이제 그래서 그 안장의 역사가 진짜 엄청난 발명이야 그 등자가 사실은 등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믿더라고 저는 그 말을 한 번 딱 타봤는데 언제 타봤냐면 과천에 경마공원 있잖아요 거기서 탈 수가 있어요? 거기서 처음 생겼을 때 그냥 처음 생겼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가보자 하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말을 데리고 가던 아저씨가 태워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탔는데 그때 안장도 없었고 등자도 없었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쌩 태워줘 네, 쌩으로 탔는데 몇 걸음 안 걸었어요 말이 근데 이 허벅지 사이로 말의 그 근육이랑 그 갈비뼈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징그러워갖고 못하겠네 그래가지고 내렸어 아니 나 근데 나 내가 자랑 안 했어 나 쿠바 갔을 때 말 탔어? 몇 시간 탔어요? 한 3시간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탔어 진짜? 응. 등자도 없이 탔다고? 응. 그러니까 큰 말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탈 수 있는 말을 그냥 이거 고삐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고 어떻게 하면 뒤로고 어떻게 하면 멈춰 이것만 알려주는 거야 와 완전 생짜로 배웠네요 와 진짜 내가 그런 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때 어떻게 같이 일행이 된 영국 여자랑 호주 여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나보고 같이 타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나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 나도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딸려간 거예요 근데 되게 멀리 갔다 오는 그런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약간 넋 나가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천천히 갈 때는 괜찮은 거예요 천천히 걸어갈 때는 중간에 한 가끔 가다 그렇게 달릴 땐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아 근데 등자가 없다라는 건 너무 힘들었을 텐데 근데 오히려 막 뭔가 뻑적지근한 게 없이 그냥 그렇게 타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달리지만 않으면 정말 탈만했어요 달릴 때가 힘들지 그렇구나 그리고 한 번은 개울을 건너는데 걔가 거기에서 겁먹어가지고 한번 약간 주저앉은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겠다 근데 어떻게 잘 그래도 옆에서 그 이제 그 인솔자가 한 명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또 잘 하고 해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넋이 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 저보고 막 너 진짜 브레이브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판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었던 거지. 니콜라와 같은 상태였군요. 아무 생각 그겁니다. 그날의 제 상태입니다. 영어도 잘 안 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야 지금. 난 왜 말을 타고 있지 여기서. 근데 어쨌든 좀 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 한번 가보세요. 쿠바에 가서 말 타보세요. 아 근데 이제 나이가 말을 타기에는 좀 이제 허리 나갈 것 같아. 그렇게 하다가. 근데 동물 뭐 생각해봤어? 여기는 또 채소잖아요. 이름도 채소라서 먹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동물을 원래 좋아해서 많이 그리신 거 아니면 그림책을 하다 보니까 많이 그리신 거예요? 그림책을 하다 보니까 동물을 많이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예. 인물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갑자기 왜 제 얘기를 아니 되고 싶은 동물이나 혹시 자기 특징을 동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딱히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찾아줍시다 나중에. 그 채소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채소 이면에 약간 사자가 살고 있어요. 아, 저 좀 네. 오. 뭐지? 맹수과예요. 하이에나? 진짜? 약간 이면이 있는데 그 잘 드러나지가 않아. 초식 동물처럼 생겼는데 맹수야. 오.
자꾸 이렇게 스위치를 틀어줘야 돼. 술 마시면 끝까지 우는 거야. 아, 저 좀 변해요. 오. 아, 그게 좀 저 웃음이 많아져가지고 술 마시면은 책거리 할 때 두 분 왜 이렇게 내외하고 그러세요? 아니 그때 출판사 분들하고 저는 먼저 있었고 선생님 조금 늦게 오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밖에서 그렇게 웃는 목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아니야, 근데 술 되게 강한 편이라서 뭐 생감자만 하겠어? 생감자는 뭐 가게가 뭐 떠나가. 심리 그렇죠. 밖에서도 들려. 그렇죠. 근데 걘 초식동물이야. 근데 저 친구는 약간 맹수 기질이 있어. 사자가 그렇죠. 좀 어울리는 것 같아. 숨은 곰은 곰. 네, 곰이에요. 좀 미련해요. 아니, 미련하진 않는데. 근데 곰도 곰이지만 다른 곰 같다는 생각은 들어. 살짝 다른 곰? 무슨 곰일까? 욕만 곰이야. 욕만 곰? 아,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요세미티 같은 데 사는 불곰은 아닌 것 같아. 달콤한 거 안 좋아하는 곰. 꿀을 안 좋아하는 곰이구나. 푸는 아니네요. 푸는 아니야. 팬더야? 오, 팬더.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반달 가수고. 반달? 아, 지리산에서. 지리산에서. 생존기, 생존기. 요세미티가 아니라고 하니.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남으려고. 근데 좀 닮긴 했다, 그걸 생각해보니까. 반달곰이랑요? 약간 토종이라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마늘이랑 쑥을 가지고 있지? 동굴로 들어가 볼까요? 거의 동굴에 계시지 않나요? 이러러 나갈 때. 아, 맞아. 요새 이게 제 본성은 아닌데 요새 저를 사람으로 만들려는지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안 나가가지고. 그러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곰인데. 사람이 될 지경이에요. 큰일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저기 당군 할아버지가 오나? 당군 할아버지가 온다고요? 아, 당군 할아버지는 내 새끼 아들이지. 환웅이 오시고. 어, 환웅이 오는 거구나. 그렇죠. 당군 내 새끼예요. 귀신아 되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근데 왜 갇혀 있어야지 사람이 될까? 근데 늘 항상 나가야지 사람이 되는데. 맞아. 사람의 편에 생각했을 때 사람이 되는 거를 가장 최상의 목표로 두잖아요. 여우가 사람 되려고 하고. 구미호죠. 구미호. 무슨 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게 인고의 세월을 해서 뭐 수행을 해가지고 신선도 뭐 이상한 산신도 뭐 이렇게 인간이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김미희 작가랑 같이 작업했던 구미호 구미호가 다녀갔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사람을 목표로 했던 구미호가 사람의 이 본성을 알고 난 이제 사람이 되지 않기로 했어라는 결론을 내는 그림책인데 누군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림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프랑스 가서 팔아야겠네. 우리나라에 그럼 적합한 그림책이 도대체 뭐야? 아, 그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정답인 거지. 그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 이럴 수가. 건전한 사회를 지향해. 뭐 하여튼 그래서 약간 그런 책도 좀 사랑받았으면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우락모로 얘기하다가 동물 얘기하다가 말로 갔다가 지금 아주 그냥 꿈꾼 밤 얘기 저거 아까 색깔 얘기하고 막 그러긴 했는데 저는 꿈을 되게 다채롭게 꾸는 형이라서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꿈인지 현실인지 늘 왔다 갔다 하는 현실이 꿈 같고 말 꿈도 엄청 다채롭게 꾸고 외계인서부터 외계인 꿈도 꿔요? 뭐 숲속 모험 뭐 돼지 뭐 동족 만난 거 아니에요? 재밌겠다. 막 뱀 뭐 뱀도 뱀 꿈꿀 때도 아주 연두색이 정말 그런 형광색 나는 막 뱀이 휘감고 있다가 내 몸속으로 막 들어온다거나 누가 그래서 태교라고 그러 그 태몽이라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조금 이따 내 친구가 임신했더라고. 저도 얼마 전에 태몽 꿨어요. 어, 진짜? 네네. 저희 그래서 작업실 동생이 임신해가지고 대신 꿔준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최소 삼촌도 꿈을 많이 꾸시나? 저 꿈 엄청 많이 꿔요. 근데 전 시리즈. 그리고 꿈 꾸려고 또 자요. 그러니까 자다가 그 꿈을 꾸다가 딱 깨잖아요. 근데 그 꿈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자. 그리고 또 그 꿈을 꾸기 위해서. 아, 그러면 무슨...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아, 허무해! 안 이어지더라. 이어지는 줄 알고 기대하고 들었는데 안 이어진다며? 그게 드라마예요? 뭐 판타지예요? 뭐 뭐예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 기분 좋은 꿈이 있고 기분 나쁜 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분 좋은 꿈은
진짜 기분이 좋아요. 아, 근데 악몽을 제가 엄청 많이 꾸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악몽을 많이 꾸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날아다니는 꿈 이런 거 그리고 하늘을 구름을 뚫고 아직 올라가요. 키 클 때구나. 키 컸으면. 키 컸으면. 정말 토끼니. 왜 그래 생각하면 외쳐도 삼촌이 작은 건 아니야. 아니, 아 더워. 난 작다고 그런 거 아니야. 에어컨을 켜요. 아니 원래 날아다니는 게 아, 맞아요. 그 떨어지는 꿈하고 날아다니는 그런 의도는 이만큼도 없었어. 아이고야. 아, 이 남자분이 오니까 내 막말에 포텐이잖아.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꿈의 99%는 무서운 꿈을 많이 꿔요. 저 같은 경우 꿈 되게 기억이 나는 거 아닐까?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중학교 때였는데 내가 건물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집에 갔더니 내 초상이 났더라고. 그래서 내 제사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는 그런 꿈도 꿨었고 중학교 때는 그런 꿈을 되게 많이 꿨어. 근데 주로 쫓기는 꿈을 많이 꾸고요. 미로처럼 근데 내가 아파트에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해서 그런지 아파트 출입구가 두세 개가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선가서부터 출발하면서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데 누군진 잘 몰라. 근데 나, 무섭겠다. 내가 되게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막 내가 막 동선을 짜. 어떻게 하면 내려갈까?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잖아? 그러면 층수를 내가 분명히 12층을 눌렀는데 얘가 40몇 층에 가 있어. 그래서 열어보면 정말 막 감당치 못하는 상황이 온 거야.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여기서부터? 이제 그런 그러다가 깨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일종의 약간 불안감이 아닐까? 일종의 불안감이고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혹은 내 욕망의 크기가 이제 그 정도 되는데 감당을 하지 못할 때 오는 불안감이 아닐까. 그냥 혼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진짜 이상했어요. 왜 난 꼭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선택하면 그래. 근데 엘리베이터를 선택하지 않고 계단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꿈속에서. 나는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하더라고. 심지어는 건물에 매달려서 파이프를 타고 막 내려오기도 해. 엑시트. 근데 그 내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때 꿈의 그 프로그래밍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를, 그, 그게 진짜 이게 사람의 성격이나 이게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무의식의 반영이니까. 나는 진짜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어가지고 판타지스러운 꿈을 거의 안 꾸는 거지. 어렸을 땐 좀 꿨는데 지금 거의 그냥 주변 어떤 사람이 나오거나 옛날에 뭐 미워했던 사람이 나오거나. 미워했던 사람. 그러니까 생활 꿈. 진짜 리얼한 생활 꿈. 그러니까. 일하는 꿈 많이 꾸고 저는 되게 기분 좋은 꿈을 꾼 거예요. 햇빛이 막 되게 따뜻하고 초록초록 잔디에서 강아지랑 되게 재밌게 놀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깼는데 개꿈이잖아요. 개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즐거웠으면 됐죠.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요소가 되게 중요하대. 아, 내가 그래요? 어렸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꿈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드라이브를 하는 꿈을 꿨어. 중학교 때인가? 되게 웃기잖아. 내가 운전 못하는데 청소년인데 드라이브를 하는 꿈을 꾸는데 넓은 바다에 옥색으로 막 우리나라는 절대서 볼 수 없는 막 그런 바짝바짝한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드라이브를 했었거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그런 넓은 전망이 좋은 바다를 보면 되게 좋은 꿈이라고. 맞아. 좋은 꿈이. 그 요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바다 가고 싶다. 아 바다 그래요. 좋아요? 바다 안 가본 지 오래됐다. 딱히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요즘 너무 진짜 집콕만 하다 보니까 넓은 데 가고 싶다. 눈이 탁 트이는 데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로랑모로 꿈꾸는 밤이 되게 사실 좋았어. 그 꿈의 어떤 내용은 다르지만 괴기스러우면서도 되게 즐거우면서도 막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꿈의 세계를 그 방 한 장면에서 보여주는 느낌? 되게 구성도 잘하고 좋아서 소장하고 있지. 이게 여기에 있는 기물들하고 나중에 나오는 애들하고 연결이 다 거의 되고 있나요? 맞아요. 꼼꼼하게 안 봤는데. 네네. 그래서 이게 찾는 재미도 있어요. 얘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막 흩어지잖아요.
이 흩어졌을 때 형상이나 이런 것도 재미있게. 얘가 새를 좋아하긴 하네. 방에 무슨 새 이런 게 그림도 있고. 얘가 좋아하겠어? 로랑모라가 좋아하겠지. 새하고 풀. 아, 근데 그건 되게 부러운 것 같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되게 그런 자연적인 걸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되게 긍정적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좀 생각이. 유럽 일러스트레이터들 보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 자연에 대한 그 찬사와 특별한 경험과 이런 것들을. 근데 진짜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거기 땅이 넓어서 그런지 자연이 진짜 나무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예쁜 것 같아. 우리도 찾아보면 되게 예쁜 데가 많아. 이제 서울이 그쵸, 좀 삼막하죠. 좀 뭐랄까 땅이 좁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너무 넓다 보니 그 마을에서 마을로 가는 길도 그렇고 주변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되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하긴 나 그런 생각 했었다. 처음에 유럽 갔을 때 그냥 도시만 다녔잖아요. 유럽을 가게 되면 잘 모르겠더라고. 그냥 이국적이야 이국적이야 이렇게만 다녔던 것 같아. 근데 볼로냐 북페어를 가는 첫 해에 토스카나 시골 지방을 여행하는 상품에 끼어서 갔어. 오. 그래가지고 버스로 시골을 다니는 거야. 그럼 그때 약간 느꼈잖아. 시골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 밀레의 그림이나 막 이런 게 이렇게 구릉구릉 있다가 집 한 채 띵 있고 뭐 나무가 띵띵띵띵 서 있고 막 이런 되게 서양 회화 되게 많잖아요. 이거구나. 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만화책처럼 봤던 거지. 늘 이렇게 공상과학 만화처럼 가상세계로 느껴졌다 그럴까? 근데 그게 막 현실에 이렇게 오늘 막 엄습하는 그 느낌이. 맞아. 아는 작가분이 그러더라. 안노미츠마사 책 보면서 막 너무 좋아했었는데 유럽 가니까 그냥 그대로 그렸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유럽이 훌륭하네. 안노미츠마사가 아니라 말하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우리 어른들이 말할 때 약간 그 먹고 사는 일하고 힘들어서 싹 밀어버리고 그렇게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땅이 좁아서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유럽 애들도 사실 만만치 않은 애들인데 걔네들은 뭔가 500년, 700년 된 것도 그 심지어는 전쟁의 포화에 다 부서졌어. 부서졌는데 나중에 그걸 복원하는 거야. 그대로. 그런 거 보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근데 우리나라만큼 처절하게 부서지진 않은 것도 있네. 왜? 진짜 내가, 처절하게 부서졌잖아. 내가 한 번은 어디였지? 그 도시였는데 독일이었어. 야, 독일은 진짜 다 부서져 가지고 다 복원했더라. 완전히 폐허야. 그냥 그 왜 원자 폭탄 투하돼 가지고 한 것처럼 플랫하게 변했어. 그 마을 자체가. 근데 독일 애들이 그렇게 복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기록이 남아 있는 거야. 그 기록을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 기록으로 보고서는 뭐 궁전도 복원하고 마을도 복원하고 뭘 복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기록을 잘 안 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여유가 없는 것도 클 것 같아요. 경제적인 여유나 뭐 그러니까 그게 정신과 통하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유럽 갔을 때 막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길거리에 그 집 앞에도 창문가에도 다 화분 놓여 있고 일본도 그렇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어디든 최소한의 식물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부럽고 우리나라는 왜 이런 게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 시골에 섬마을 가니까 그렇게 정말 집집마다 문 앞에다가 막 꼭 갖고 놓고 이런 게 다 어느 순간 그러니까 유럽에 갔다 오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우리나라에도 진짜 여유가 없어서 못하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식물을 안 좋아할까. 이게 약간 인간의 본성 같은 건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죠. 하긴 근데 우리나라 정원 같은 거 보면 되게 좀 아늑하고 좋긴 하잖아요. 외국 애들은 좀 짜여져 있다고 그럴까? 사실 한국식 정원 가면 마음 편안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진 정서랑 맞닿아 있어서 그렇기는 한 것 같아요. 우리 모로 씨 얘기 너무 조금 했나? 말. 우리 오늘 뭐 생각나는 건 말. 등자와 말에 대한 얘기가 가장 인상이 깊었다는.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색감과 무늬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에 비해서 동작들 그리고 인물의 표정이나 동물의 동작 되게 절제돼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절제된 겁니까? 못 그리는 겁니까? 아니, 그 우리나라 우리나라라고 하면 안 될까? 이게
보통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표현을 할 때 날아가는 장면을 구도를 굉장히 막 이렇게 멋있게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막 여러 가지 이렇게 구도를 많이 막 이렇게 고민을 해? 다양하게 시도해요. 네네네. 네. 제 생각에는 배경이나 색감이 좋은데 비해서 인물이나 동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표현하지는 않는 거 못하는 것 같다라고 욕하고 싶은데 완화시켜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그 부분이 더 좋아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너무 동적이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이 그림책하고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색감도 화려하고 무늬도 화려한데 거기다 동작과 막 표정까지 화려하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과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가라앉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좀 부드러운 느낌도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니. 네, 진짜로 이렇게 아 원래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참신해서 그래요. 아니 그래요? 저는 막 진짜로 좀 인물 묘사나 이런 게 뻣뻣하지 않나 표정도 잘 안 읽히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근데 그런 그래픽한 어떤 표현들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오히려 독자들한테 좀 더 그 이입하게끔 하는 길이 되게 빠르대요. 간결하면 간결할수록 그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내 상황을 막 많이 집어넣을 수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그려진 것보다 그렇게 되는 게 좀 좋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걸 계산했다기보다 이 사람은 되게 그런 면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내성적인 부분과 외향적인 부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스타일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근데 막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작업실 하면서 막 단체 활동하고 하는 거 보면 좀 공동체 의식이 있고 막 그렇다고 막 나서서 뭔가를 하기에는 본인이 좀 더 내적인 어떤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혼자 막 이른 아침 가가지고 스케치북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더라고. 와우. 우리나라 작가 소개에는 무슨 문화 전시 기획자 뭐 이런 얘기도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냐 이런 건 독자들하고 뭐 활동하기 되게 좋잖아요. 혹시 그런 걸 하나? 그 홈페이지에는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우리나라 작가 소개 그렇게 쓰였어요. 온라인 작가 소개. 오히려 뭐 그런 플라네타 탕겔이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 네. 그 그림책 공작소에서 많이 나오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블로그나 이런 걸 연계해서 봤을 때 뭐 독자들이랑 만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뭐 활동을 하고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클라이언트 잡을 주로 하는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런 컨텐츠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근데 플래니터 탕길이라는 좀 컨텐츠 사업을 하는 출판사잖아요. 저는 근데 이 사람의 색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몇 가지 안 되는 색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고 매력적으로 어쨌든 저쨌든 눈길을 끌고 확 사람을 끌어당기는 건 좋은데 까보면 그냥 아 내용이 엄청 깊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 즐길 정도라는 생각이 난 좀 아닙니다. 공공님의 말에 속지 마세요. 아니야? 아니야. 각자 느끼기 따라 다르지. 자기 토끼는 어떻게 저는 그 다음 면이 진짜 굉장히 만족스러워가지고 일단 이 작가분들은 뭐 여러분들 그림책 매니아들은 많이 사서 소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그림책 전문 서점 이런 데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끈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면을 사게 됐는데 그거 이상으로 따뜻하게 오는 게 있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이후의 작품도 기대됩니다. 뭐 나이가 어리니까 계속 네. 하겠지. 더 깊어지겠죠. 저는 이분의 그 간결하면서도 이 아름다운 선 그리고 색 이런 게 참 부럽구나. 나도 이렇게 그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랬습니다. 오늘 채소삼촌 어땠어요? 이 팟캐스트 저희 애청자이자 네 저 애청자예요. 애청자이자 네. 같이 녹음을 해보니 어떠셔요? 아 일단 미스테리가 풀렸고요. 작수사의 미스테리가 오늘 미스테리가 있었는데요. 미스테리이자 뭐라 그러죠? 그 환상이 있었는데 환상이 오늘 아니야 그만큼 아니 되게 대충 하는구나. 엄청 많이 했는데. 아 저는 원래 김공공님께서 한번 와보라고 하셨을 때 너무 긴장이 돼서 사실 이렇게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
에 대해서 너무 긴장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와 보니까 또 굉장히 다들 편하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네네. 아, 다행이다. 계속 오세요. 다음에도 기대할게요. 노래하면서 나 근데 말 안 해서 아쉬운 게 있어. 우리 로고프레스 얘기를 너무 안 하지 않았어. 근데 별로 딱히 할 얘기가 없다. 나 잘 모르는 회사야. 근데 이 어쨌든 이 작가를 이 출판사에서 계속 소개를 해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창비에서 하나 나온 거 말고는 이 출판사에서 거의 다 나왔고 번역도 이 에이전시 하시는 박정현 선생님이 계속 옮기고 로고프레스에서 자리매김하고 이렇게 한 작가 소개하는데 다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적도 별로 없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뭐 창비도 있고 요 키다리도 낸 거 같고 예전에 냈다가 절판되고 근데 제대로 지금 자리나 잡혀있는 거는 여기 로고프레스 디자인 기반의 회사 출판사인 것으로 그러게. 추측되는 청천동에 위치하고 있네요. 네. 여기 근처 신촌. 신촌. 자, 다음에 우리는 로랑모로에는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번에 또 새 작업이 나오면 한번 소개를 해봅시다. 예.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요. 글쎄 바뀐 거예요? 대충 해봤네. 뭐라 그랬었는데? 뭐 밥 먹으러 가요 뭐 아니면 아니 만나요도 있고 밥 먹으러 가요도 아, 있고 아 진짜요? 되게 다양했어. 그럴 리가. 맨날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우리가 뭐 꼭 막 규정하고 뭐 그런 건 없었어. 우리가 언제 뭐 규칙이 있어? 예.